우리 현대사를 바꾼 부마 민주항쟁이 발발한 10월 16일이 올해부터 국가기념일이 되는데요. KBS 부산과 창원은 부마항쟁의 역사적 진실과 의미, 과제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뉴스를 오늘 16일까지 연속 기획으로 마련합니다. 우선 닷새간은 부마항쟁 5일의 역사를 당시 영상과 증언 등을 통해 재조명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쟁 발발 첫날인 40년 전 10월 16일을 강재하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1979년 10월 16일 오전 9시 40분. 부산대 상경대 306호에 독재 타도 내용을 담은 유인물이 배포됐습니다. 우리 이제 경쟁과 학우들이 나눠주고 나는 요 앞에 이렇게 연단 쪽에 와서 여러분 이제 나가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나가서 이제 피 흘리면서 투쟁합시다. 20, 30명의 시위는 순식간에 5천 명으로 불었습니다. 운동가요도 없던 시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시위를 하는데 우리는 애국심에서 우러나서 이게 시위가 하는 거지. 단지 박정희 때문에 박정희가 싫어서 그냥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부산대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학생들은 거리로 진출했고 이 순간은 민주화의 열망이 서슬퍼런 유신의 심장을 쏘는 역사적 순간이 됐습니다. 교대 앞에서 경찰 벽에 막힌 시위대는 버스를 타고 남포동 일대로 모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일할 필요 있나? 남포동으로 DS 아이들이 남포동으로 남포동 이랬으니 했어. 아이들 다 버스는 다녔으니까 다 그래 버스를 타고 남포로 가게 된 거죠. 이들이 외친 구호는 단 하나. 독재, 타도, 유신, 철폐. 시민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뭐 빵도 주고 팔던 것도 주고 용기를 내라고 그러고 몸 조심하라고 그러고 집 일찍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랬지요. 이런데 숨겨주고. 논란 경찰은 이날 밤부터 시위 주동자의 집을 급습해 일제 검거에 나섰지만 부마항쟁의 불꽃은 다음 날 더 세차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